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역대상 4장부터 6장을 읽습니다. 유다, 시므온 지파, 요단 동쪽에 거주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그리고 성전을 섬겼던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던 이유를 들려줍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특별히 4장은 두 지파의 자손들이 대조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번성했던 유다의 후손과 24절부터 43절까지 미약했던 시므온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방인들까지 귀속되어 그 세력이 이스라엘 내에서 확장되었지만 3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므온 지파가 소유했던 성읍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의 몇몇 가문은 자신들의 족보를 통해서 지파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여기 언급된 시므온 가문들은 인구와 가축은 늘어났지만 그들의 영토가 지나치게 좁았기 때문에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39절과 41절에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 때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이, 42절에서 43절은 세일산의 아말렉 사람들과의 두 번째 전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이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한데 묶은 이유는 동편에 거주한다는 지리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적들과 싸웠으며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등 각별했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파나 마찬가지겠지만 동편 지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멀리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성공 요인이 지리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었다는 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는 다른 지파에 비해 상세하고 길게 소개됩니다. 1절부터 15절은 아론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대제사장들의 족보, 16절부터 30절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족보, 31절부터 48절은 찬송의 직무를 맡은 헤만, 아삽, 에단의 족보, 그리고 49절에서 53절까지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아갔다가 54절에서 81절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분포한 레위 지파의 거주지들을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가 정치 리더였다면 레위 지파는 종교 리더로 세워집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에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고 다른 지파의 땅에 섞여 살았습니다. 땅이 없으니 소득이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11조를 거두어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레위 지파를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제사장은 상징적인 장소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겁니다. 영리한 선택인 것 같지만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흔들림 없이 한 분만을 따르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